네, 오늘 시장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 승부주를 예상해보는 오버나잇 승부주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금요일 HMC투자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관수 과장은 인터플렉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3.8% 하락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6,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목표가가 6만 원이었고 손절가로 4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손절가에 근접하고 있는 인터플렉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NH농협증권 수원지점 신남선 팀장 리홈쿠첸을 제시를 했었죠. 현재 보합권에 들어 있습니다. 4,62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홈쿠첸에 대해서 목표가 5,000원을 제시했고 손절가로는 3,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승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분당 야탑지점 백인범 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승부주를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US 서비스 차단 및 매장 음악 영상 서비스, 음원 유통 사업 등을 영위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동사의 주력 사업은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로서 KT와 LG U+에 독점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이며, 올해 3월부터 LG U+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매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곧 영업이익 증가로 직결되면서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난주 약 10%가량의 상승률을 보였고, 금일 역시도 보합세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일단 차트석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을 위한 잠시 숨고르기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오후까지 꾸준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 상승의 동력을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만과 중국에서의 서비스 상용화가 올해 예정되어 있어서 동사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덧붙여 UML 차단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동사 실적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시청자님들의 투자 수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통신망 유해 차단 서비스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 플랜티넷입니다. 목표가로는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도록 하죠. 박영식 와우넷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광밴드를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성광밴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성광밴드 하면 과거에 이제 그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EPC라는 그 업체이죠.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설계, 구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또 선박용 블럭이나 해양 플랜트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 재정 위기나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만은 이제 얹추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지금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고마진의 해양 플랜트 수주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수익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이 계속 좀 증가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그 조선 회사들이 이제 유럽 재정위기 안정과 함께 해양 플랜트 쪽또 LNG FPSO 선 쪽에 지금 그 특화된 어떤 기술력과 수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성광밴드의 또 지속적인 수주, 그리고 통상 이 조선소들이 1년 시차를 두고 이제 피팅 업체에 이제 발주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최근에 수주 잔고의 증가 모습이 실적 개선의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이제 923억에 영업이익 한 198억 정도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가량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한58% 정도 증가된 수치가 보이는데, 과거 5년 성광밴드의 2분기 신규 수주 모습을 본다라면은, 보통 2, 3분기가 최고치를 보여줬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뭐 2013년도 가이던스 기준으로 PER 한 9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대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뭐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셰일가스 관련해서 이런 피팅 업체들의 부품 수출들도 최근에 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강 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6개월 동안 한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대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었습니다. 전년 실적의 큰 폭 증가나 어떤 업황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간의 횡보 모습 이후에 지금 최근에 2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조정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뭐 거래소나 그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이 엔저에 대한 어떤 충격과 또 투자 심리 불안, 위축에 의해서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관계로 최근에 일부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과 업황, 그리고 수주의 모습들,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오늘 한 3%가량 좀 밀려서 2만 5천 원 살짝 이탈되어 있는데 2만 4,800원 정도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으로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도 좀 저가 매수가 좀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만 3,500원에 2만 4,000원대 이하로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손절라 2만 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번 작년 10월 달에 고점 수준이 한 2만 7,500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의 지금 어떤 2분기,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흐름과 함께 추가 상승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조정 흐름이 있지만은 이렇게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저가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오버나잇 승부주로 성광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